라푸 라 안녕하세요. 두시 여자 제이입니다. 갑자기 영상 초반부터 아이의 영상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파마하는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첫째 딸아이에게 해준 이 머리를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이번 파마는 조금 실패작이었어요. 이유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답답해. 엄마 빨리 좀 해줘.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보셨죠? 아이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 바람에 파마를 만지 20분 만에 파마를 풀어야 해서 파마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파마를 해달라고 졸라댈 때는 언제고 막상 파마를 하니까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집에서 아이한테 파마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파마를 많은 방법에 대한 정보는 공유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파마 전 아이의 머리 상태는 원래 이랬어요. 머리 길이가 길어서 제가 따로 컷도 해줬는데 컷하는 부분은 깜빡하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일단 필요한 재료는 파마약, 이거는 파마할 때 바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중화제. 원래 이건 수분 파마용인데 예전에 남편 파마를 해주고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냥 이걸 사용할 거예요. 어차피 아이는 아직 머릿속도 적은 데다 머리 끝부분만 아주 조금 웨이브를 줄 거라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마로드. 파마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파마로드 크기가 좀 크죠. 원래 집에서 하는 파마는 이런 크기의 로드로 하면 웨이브가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건 그냥 남편 머리를 파마할 때 뒷부분에 살짝 말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아이도 곱슬거리는 파마는 싫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그냥 이걸로 해봤어요. 참고로 머리 윗부분을 말 때는 이 파란 노트 크기 정도로 작아야 웨이브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갑니다. 먼저 파마를 말기에 적당량의 머리카락을 잡아준 후에 파마약을 발라요. 저는 끝부분만 살짝 말 거라 끝에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지를 대고 롯들을 감아준 후에 고무줄로 감아주면 돼요. 별거 없죠. 참고로 원래 한 번에 많은 머리카락은 더 많이 잡아주는데 이번에는 파마로드 크기를 좀 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웨이브가 안 나올까봐 조금만 잡아서 와인딩 했어요. 이건 각 개인의 머리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쯤에서 파마 마는 방법과 고무줄 밴딩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우선 빗질을 잘 해주고요. 적당량의 머리카락을 잡아요. 보통 여기와 여기 간격이 1에서 1.5cm가 되는 게 정석인데 이건 개인의 머리숱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머리카락을 두 번 정도 잘 빗어주고 이렇게 파지를 가져다 댄 후에 오른손으로 바꿔서 고정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왼손으로 고정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파지를 아래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의 끝부분과 파지의 끝부분 사이에 간격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파마로드를 가져다 대고 말아주면 되는데 이때 오른손은 중지와 검지를 이용해 이렇게 넣어서 잡은 후에 와인딩 해주면 돼요. 와인딩을 할 때는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세게 잡아서 감기 시작하고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가면 힘을 빼고 가볍게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줄 밴딩.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풀었을 때 웨이브가 많이 생기고요. 만약 끝부분만 살짝 웨이브를 넣고 싶다면 똑같이 하되 이렇게 파지를 아래로 많이 밀어서 와인딩을 시작하고 로또로 말 때도 끝까지 말지 말고 조금만 말아주면 돼요. 하지만 최소 두 바퀴 반은 말아야 최소한의 웨이브가 생긴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고무줄 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일반 파마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X자 밴딩이에요. 우선 로트의 왼쪽 끝을 이렇게 잡아준 후에 새끼손가락에 고무줄을 걸어줘요. 그리고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 부분의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걸어주고요. 다시 오른손으로 잡아서 무게중심을 옮겨주고 왼손으로 벌어진 고무줄을 모아서 이렇게 왼쪽 톱니바퀴 모양 가운데에 걸어주고 이걸 다시 오른손 고무줄에 그대로 따라서 걸어주면 돼요. S자 모양이 나왔죠.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 말고 난 모습이고요. 여기에 비닐을 씌워줄게요. 전기모자도 쓰기 싫다고 하고 고개도 아파서 빨리 꺼내달라고 해서 20분 만에 파마를 풀었어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중화제는 발라야 해서 대충 빨리 발라주고 5분 후에 와인딩 된 로트까지 풀어야 해서 중간에 테스트 삼아 로트 하나를 풀어보고 웨이브가 나왔는지 확인도 못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오래 있어야 파마가 잘 나오겠죠. 그래도 파마를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좋아하네요. 제대로 된 웨이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뒷모습, 그리고 이건 옆모습.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집에서 아이에게 파마를 시켜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